한국기독교 임상목회교육협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영호남 지역의 임상목회 교육과 병원 선교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초대 협회장에 안화웅 목사가 선출됐으며 경과보고, 정관통과, 감독증 수여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회자들 훈련시켜서 파견시켜서 복음으로서 이미 훈련을 받은 의사도 좋고 간호사도 좋고 또 모든 사회의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CP를 교육을 시키고 섬기는 이런 기관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꿈이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 임상목회교육협회는 전인적인 환자 치유를 위한 다양한 임상목회 교육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